경기 지역의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었는데요. 매매는 물론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교통 호재로 관심을 끌던 지역도 낙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망포동 일대입니다.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는 줄 잡아 3천여 세대. 대대적인 분양과 입주가 진행되면서 주변 영통 지역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영통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0.24% 하락했고 올해 누적 하락률은 3%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오르던 지난해와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던 이른바 키마추기식 집값 상승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값이 내리면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놓은 매물들이 집값 상승을 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분양과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 폭이 컸던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봉담 등 신규 물량이 많은 화성은 올해에만 3% 이상 빠졌고 지난해 30%에 육박하는 최대 상승 지역인 시흥과 의왕도 올해 들어 3%와 2%가 넘는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세교 지구 등으로 관심을 끌던 오산은 지난해 상승분을 되돌리고 있고 수원 영통과 용인 수지도 이미 지난해 상승분의 20% 이상을 되돌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지역 올해 평균 아파트 값 하락률은 0.9%로 전국 평균 0.4%의 2배가 넘습니다. 8월 들어서만 2% 가까이 빠지고 있어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8%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거의 모든 지역이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에서 체감하는 하락폭은 더클 것이라며 GTX 등의 교통호재로 많이 올랐던 곳은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